지난달 9일 오후 1시 LA시가 관할하는 응급구조센터에 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LA City 911, operator 415. Yes, thank you. Hi, I have an emergency, please. I have my What's son. He has 14 Foothill Boulevard apartment. He has schizophrenia and he's out of control. What he's, is he doing? He's threatening my husband and me, and he just beat me with a stick, very strong, and he's threatening us. 연락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폭력을 휘두른 남성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29세 카를로스 제페다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에 더해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듯 보입니다. 현재는 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어와 부모를 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대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진정시키기로 작전을 짜고 카를로스를 만나러 갑니다. 24분 정도 지난 후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경찰은 재정비 차원에서 일단 후퇴합니다. 고무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계속 소리칩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카를로스를 달래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협박뿐입니다. 경찰은 최대한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카를로스와의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7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최루가스를 집안에 발포하자 카를로스가 나옵니다. 경찰이 고무탄을 발포하지만 카를로스는 무기를 든 채 경찰을 향해 달려들자 경찰들의 총격이 이어집니다. 결국 경찰은 카를로스를 체포해 병원으로 옮겼고 카를로스는 당시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카를로스에게서는 시카를 비롯해 스케이트보드와 쇠막대기 등의 무기들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카를로스의 생사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두 건의 살인무기 공격과 다섯 건의 경찰 불복종 등 일곱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성의 씁쓸한 엔딩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